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복층 포룸을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지금 3억대로 급하게 인하를 했다고 해서 찍으러 왔는데요. 내부가 너무 넓고 좋습니다. 여기는 총 2개동 20세대의 주차 공간은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부계역이 1호선 서울까지 연결되는 1호선이고요. 부계역이 도보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일신초등학교, 송내고등학교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일신종합시장, 부일종합시장도 모두 도보 5분 이내로,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두 차로 10분 이내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인프라는 잘 갖춰진 현장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포룸 복층이 3억대가 거의 없잖아요. 내부가 진짜 엄청 좋기 때문에 먼저 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자, 이곳은 복층 타입의 전실이고요. 전실은 사이즈가 아담하긴 한데 장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신발은 넉넉하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괄소등버튼 위치해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설치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오시면요. 자, 이곳은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크네요. 복층은 보통 기준 거실이 좀 작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실이 어마어마하고요. 이쪽 벽 길이만 한 6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실링팬도 되게 예쁘게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물 천장으로 해서 매립등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라인 조명도 약간 브라운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가 여기 확장이 안 된 베란다가 또 있어요. 네. 거실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거실 통배네요. 그쵸? 여기는 춥지도 않아요.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네. 베란다랑 안에 내부랑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수전도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이쪽에 올리셔도 되고요. 저 같으면 화단 같은 거, 저희 엄마 화단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여기 난초나 이런 거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쁘겠네요. 네. 거실에서 볼 때도. 요런 데 짐을 막 쌓아두면 뷰가 가려지기 때문에 또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쁘게 화단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네요. 그 예전 아파트에 그 좋은 구조를 좀 잘 따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요즘 다 확장해버리니까. 네. 그리고 맞은편에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 구조가 되게 좋아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수납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식탁등이 또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 넓은 식탁을 둘 수가 또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또 3구 가스레인지 옵션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인덕션으로 교체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전기 오븐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놓을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네. 밥솥만 놓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납 중요하신 분들 많은데 이제 위아래 수납장이 또 알차고 깊게 마련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넉넉하네요. 주부분들은 이 수납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또 복층이라고 해서 주방 창문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방창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고요. 네. 냉장고 자리도 요즘 나오는 거 3개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넉넉합니다. 네. 주방이 내 스타일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중문, 현관이죠. 이쪽에 끝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곳은 현관 바로 앞에 네 번째 방인데요. 현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맞아. 나가기 전에 유모 단정 아니면은 프라이빗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방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주방 옆이라 뭐 주방 공간 더 필요하면 네.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방이 다 큼직큼직하게 나 있어요. 굉장히 보여드릴 건데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크네요. 메인 욕실 사이즈 너무 큰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벽이랑 타일이요? 바닥이랑 일체형 타일.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바닥은 좀 재질이 같은 타입인데 좀 코팅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코팅을 한 것 같은데. 센스가 있나 봐요. 그리고 샤워부스도 완벽하게 차단되기 때문에 되게 넓습니다. 진짜 넓네요. 팔 뻗어도 닿긴 하는데 너무 넓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수전도 좋은 걸로 마련 들어가 있고요. 모서리 선반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내부가 굉장히 넓어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욕조를 하나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아기가 있다면 욕을 떼버리고 욕조를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강아지 씻길 때도 좋거든요. 맞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견고하고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이 이제 분할이 아니라 통이에요. 보이세요? 네. 되게 깔끔해요, 이게. 오. 수납도 엄청 좋네요. 맞네요, 길고. 반대편으로 가시죠. 야, 제일 큰 방이네요. 네,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가 대박이죠. 아, 진짜 크네. 거의 30평대 후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안방이랑 사이즈가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여기 단내림으로 또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라인 조명까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을 충분하게 짜두셔도 공간이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인가요? 네, 부부 욕실인데 사이즈가 작을 뻔했는데 알차게 또 공간을 꺾임으로 마련해줘가지고 좋아요. 젠다이 선반이 저 끝까지 있습니다. 오. 충분히 세면이나 샤워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변기 공간이 옆에 너무 넓은데요. 이거 쓰레기통 공간인가요? 그 쓰레기통 나도 되겠네요. 네, 쓰레기통 큰 거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랑 이 우드톤이 되게 어우러지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돼 있거든요. 이게 복층의 또 묘미잖아요. 계단 및 수납 공간. 맞습니다. 숨바꼭질도 할 수 있는. 보통 이렇게 문을 안 달아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맞죠. 네, 깔끔하게 문으로 분리를 해두었네요. 예쁩니다. 자, 그러면 2층 올라가기 전에 뭐 테라스도 있죠? 네, 테라스가 제가 눈이 와 있어가지고 카메라만 좀 네. 바닥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위에 또 테라스가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리고 설명드리면 여기 계단에 네. 벽에 난간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또 강아지라던가 아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초등학생들은 우당탕탕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는데 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자, 이곳은 2층 공간인데요. 2층 공간에 층고 보이시나요? 너무 높네요. 제가 키가 160 후반 정도 되는데 네.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한 190 되셔도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층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보여드릴까요? 아, 널찍하네요. 그쵸? 사이즈 너무 좋고요.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분 있으시면 여름에 풀장 같은 거 네. 마련해두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외부에서 간섭이 없으니까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그쵸? 네, 바베큐 테라스네 이게 진짜. 근데 테라스가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일단 여기는 2층에 뭐 거실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자녀분들한테 그냥 방을 드리고 장난감 어질르면서 쓰라고. 네. 보통 저희 손님들 보면은 자녀분들이 그렇게 복층을 선호해가지고 맞습니다. 복층을 구하시더라고요. 여기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딱 아담하니 자녀분이 쓰기에 너무 좋은 방이네요. 초등학생 자녀용. 여기 테라스도 있고요. 테라스가 그럼 3개네요. 3개인데 3개가 다 바베큐를 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예요. 이것도 진짜 크네요. 하나는 빨래 건조하고 하나는 바베큐하고 하나는 풀장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친구가 다 머리가 이렇게 막 닿지는 않아서 네. 요 방은 조금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은 좀 작네요. 요 방은 조금 창고네요, 창고. 조금 닿긴 하는데 여기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뭐 장난감이라던가 창고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합니다. 방이 4개잖아요. 총 거실 2개, 방 4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포롬 복층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부가 너무 넓고 좋죠? 이게 3억대라는 게 좀 느끼시나요? 전혀 안 느껴요. 만약에 가격을 안 들었다면 저는 5억대 초반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여기 매물이 지금 요고 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셔야 현장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자였습니다.